방재국 쪽에서 어마무시한 변호인단을 꾸밀 모양이에요.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이쪽 전문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 쪽 증거도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. 제가 증인이잖아요. 무슨 짓을 어떻게 당했는지 제가 다 알잖아요. 근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요? 평생 감추고 싶은 이야기, 차라리 죽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겠다는데. 주현이 씨. 황제국 그 인간 집을 뒤져보라 그러세요. 거기 증거 다 있어요. 그 인간이 우리한테 시킨 짓 다 찍어놨거든요. 그러니까. 그 집에 가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그럴 만한 죄질이 성립돼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. 무슨 법이 그래요? 법이 원래 그래요. 있는 놈들은 알아서 빠져나가고 없는 놈들은 매번 몰라서 걸려들고. 형님. 변호사 업무 보고 있잖아. 영신이가요, 주현이 씨를 부탁했잖아요. 잘 지켜달라고.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. 에이, 형님으로는 좀 모자라죠. 경찰서에서 기자놈들도 못 떼어줬잖아요. 그래서 지금 주현이 씨 기사가 사방천지에 더럽게 나오고 있잖아요. 야, 임마. 그래서 제가 애들 좀 불렀어요. 머리가 그냥 반짝반짝 라바라바. 원래 한두 놈만 부르려고 했는데요.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최 변호사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그냥 싸그리. 얘들아, 인사드려라.